시민의 발인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을 들어 세우는 우리들을 싣고 네거리 복잡한 교통망을 뚫고 안전하게 우리들을 가고 싶은 데까지 데려다주는 고마운 일꾼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수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2월 11일 운전사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내 3일당에서는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수와 선행 운전사에 대한 표창식을 베풀었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아무런 사고 없이 시민의 봉사에 온 김창현 집의 64명의 운전사들이 영예의 표창을 받았고 또한 공이 많은 교통경찰관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